잘못된 게 많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목소리라도 조금 더해지면은 변화에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. 김우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해서 성향을 분석했고 이 내용을 포함해서 VIP, 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. 세월호 유족 성향 파악, 대통령 대국민 담화 재연 같이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김우사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. 이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막 뭘 하는데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보든 일단 사진을 찍어요. 예, 이 기본적인 생활 그냥 매뉴얼 같은 거라서 사진 찍고 이제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옆에서 저만 보고 있다가 이제 그냥 다시 태우고 돌아오고 그 막 보고서 올리고 이런 거를 제가 사무실에서 프린터 같은 거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심부름하고 막 하는데 보면은 제작진에서 준 자료에 나왔던 그 페이지들 중에 제가 그 당시 직접 본 것들도 몇 장 있었고 보면 유가족들이 뭐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뭐 그런 내용까지 파악이 됐는데 그런 정보들이 계속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제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. 이제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떠하다, 좀 이렇게 격앙돼 있다, 아니면 조금 이렇게 차분해졌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팽목항에서 진도 군청까지 이제 노란 우산, 뭐 노란 고비 막 이런 걸 입고 사람들이 단체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행진 같은 걸 했었거든요. 이제 그거를 잠깐만 차 좀 천천히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, 거의 이 사람들은 뭐든지 특이 사항이다 하면은 무조건 사진 찍는 게 기본이에요. 이제 보고서 거리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첨부를 하겠죠. 기본적으로 보고서에 넣을 의도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 사람들, 이제 유가족들 중에서 대표급 그 이제 대표가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,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뭐 협상할 여지가 있더라 이런 표현은 써요.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뭐 그 사람들 보고서 올라가는 내용들이랑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때 배를 건지려는 시도가 침몰 직후부터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. 유가족 단체, 그 당시 실종자 가족 단체에서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그 이후에도 이제 한 1개월, 2개월 정도 흘렀을 때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, 좀 너무한다, 이거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 막 어떻게 뭐 나라 일이 돌아가지 이래서 되겠냐 이런 식의 말은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. 나라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. 네네네, 그렇죠.